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은 유명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 금식할 때에도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식사를 하실 때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하고 먹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죠. 제자들과도 식사하셨고 바리새인들과도 식사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도 식사하셨죠. 어쩌면 예수님은 누군가와 먹기 위해 식사를 좋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레위라는 사람이 세금을 걷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업자들에게 불만이 많았는데요.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서 걷어가는 게 싫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세금이 로마를 위해 쓰였으니 세금업자들은 많은 미움을 받았죠.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눈여겨보셨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사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일도 쉽지 않죠.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에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갔지 선생님이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레위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레위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는 레위뿐만이 아니라 레위의 친구들인 세금업자들이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식사하는 건 괜찮지만 세금업자들이나 죄인들과 식사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식사는 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려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두 꺼려하는 이들과 식사하고 함께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속에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알려주시는 큰 가르침인 것 같죠?